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파나소닉 GH5 그리고 GH5S와 크레인2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길 봐주세요. 지금 제 크레인2에는 파나소닉 GH5S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나소닉 전용 컨트롤 케이블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는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파나소닉 GH3나 GH4 같은 경우는 바디가 작기 때문에 기존의 파나소닉 컨트롤 케이블도 크레인2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GH5와 5S 같은 경우는 바디가 3와 4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할 공간이 지금 영상처럼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새로운 크레인2 그리고 파나소닉 GH5 플레이트가 있으면 이제는 크레인2와 함께 컨트롤 케이블 연결해서 여기서 녹화 해제가 드디어 파나소닉 유저분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크레인2용 파나소닉 GH5 플레이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H5S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GH3 그리고 GH4를 정말 너무나도 감사히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GH5S도 그렇고 AF가 조금만 좋아서도 아마 저는 지금 삼성 NX1을 사용하지 않고 GH5S를 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있으면은 파나소닉 GH5나 5S도 새로운 펌웨어가 있는데 애플 프로레스 코덱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트가 크레인2 파나소닉 GH5 GH5S용 플레이트예요. 기존의 플레이트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자, 지금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크레인2의 기본 동봉된 플레이트고 지금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가 새롭게 출시된 GH5 5S 전용 플레이트입니다. 잘 봐주세요. 기존의 플레이트는 GH4를 장착하는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GH5 5S용 플레이트는 조금 더 왼쪽에 4분의 1인치 플레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H5를 장착을 하고서 이 옆 공간이 남기 때문에 전용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GH5 전용 플레이트와 5S를 장착해서 크레인2에 연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H5S에 전용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주시고 크레인2입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먼저 여기에 있는 파나소닉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장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렌즈는 12 이사예요. 자, 우선 장착을 하고 보세요. 쏙 들어가죠? 과거에는 이게 걸려갖고 장착이 안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세팅을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전원이 들어갔고 GH5S 전원을 켜고 여기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녹화가 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파나소닉 GH5S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 해제. 네, 완벽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크레인2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나소닉 GH5, 5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하지 못해서 컨트롤 케이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셨는데 지윤테크에서 나온 GH5 전용 플레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사실 여기에 있는 녹화 해제가 바디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솔직히 정말 편해요. 이게 있고 없고가 저도 써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나소닉 GH5, 5S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이렇게 전용 플레이트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크레인2와 여러분의 GH5와 S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레인2용 GH5, GH5S 플레이트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